의외의 먹스타 2위를 차지한 배우 김남길 씨. 선배 설경구 씨도 인정한 김남길 씨의 타고난 먹성. 네, 원래 잘 먹어요. 다섯 공기 든다. 그 살이 안 쪄요. 주변 사람들이 그때 김남길은 어떤 배우였어요?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. 이게 어떤 배우였고 젊은 층에도 뭐 연기적인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. 본인 PCR 컨디션 좋을 때 식사량은 삼겹살 7인분에 공깃밥 4공기 그리고 냉면 2그릇이라는데요. 이렇게 잘 먹는 그가 과거 에이즈에 걸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무려 14kg을 감량했다는 사실. 감독님도 이제 그런 밥 먹는 거에 대한 제가 워낙 많이 먹어서 금지령을 내리셨어요. 밥 먹지 말라고. 그래서 스태프들 같이 저녁 먹고 이럴 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랬는데. 하지만 감독님의 불같은 먹방 금지령에도 김남길 씨의 먹성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죠. 촬영이 쉬는 날 저희가 슬 씨랑 저랑 같이 시내로 도망을 갔나? 가가지고 감독님 몰래 도망 나가지고 시내에서 이것저것 먹을거리도 많이 먹고 그리고 뭐 볼링도 치고 틈날 때마다 시내에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.